그냥 연락 거면 다 각자 서로 준비해. 아, 새벽에 출근? 출근이야, 이게 지금.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람이 좀 많네요. 너무 많지, 겨울이라서. 네. 일도 없고 그래가니까. 일찍 좀 나오지? 아, 저도 생각보다 이렇게 사람 많을 줄 몰라가지고. 일찍 일찍 나와야 돼. 지런히 나와야지, 일 나가지. 이게 뭐야? 아, 근데 지금 일 좀 급한데. 그래? 일이 있나요? 혹시 모르니까 좀 앉아서 대기하고 있어봐. 아, 네, 알겠습니다. 인력사무소. 여기 가서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일 들어오면 들어가고 가고 그런 만약에 거.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치, 일이 아니고 일까지 안 되면. 그러면 여기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네. 제가 직장이 없어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이제 일을 하러 이제 인력 사무실을 가고 있어요. 고단하다. 허탕치는 경우도 꽤 있죠? 네, 맞아요. 이번 달에 제가 좀 이제 돈이 좀 이제 빠져나갈 때가 많아가지고 일단 나갔다가 이제 일을 못하면 좀 막막하죠. 막막하죠. 저 일어나서 한 시간 반을 또 거의 끝난 것 같아요. 한 시간 반이면 이제. 아, 사장님 진짜 일 없네요. 어머, 어떡해. 뭐 겨울이라 일이 없지 뭐. 우리 일찍 일찍 나와. 일찍 일찍 나와. 진짜 힘든 일도 괜찮은데 혹시 다른 일도 없을까요? 없지 뭐, 겨울이라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분도. 혹시 뭐 늦게 들어오는 거 있으면은 연락 줄 테니까. 네. 뭐 집에서 대기하고 있던가. 네, 아, 저 진짜 급해가지고 꼭 연락 주세요. 뭐가 이렇게 급한 일인데 저렇게 돈이 급할까? 네,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네. 그래. 네네. 아, 직장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일 왜 못 갔어? 일이 없다니까 못 갔지. 야, 일이 없어서 어깨가 처질만 하네요. 애가 셋이면. 다 먹었어? 아우, 다섯 식구 어떻게 좋아? 어떻게 해야 되고? 아빠. 이제 원래는 따로 살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그 너희 이제 같이 살아야 되니까 100만 원을 먼저 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반자집 있다 해서 이제 100만 원을 3일 동안 넣고 살다가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제 여기 보증금 500에 60짜리 집을 이사 왔습니다. 반지하 탈출했어요? 네. 다행이다. 잘했어, 잘했어. 멋있다. 때가 안 들어오면 안 되거든, 애들. 근데 왜 헤어진다 그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지 마. 헤어질 생각 하지 말자. 이번 달에 얼마 마이너스 돼? 마이너스래. 사실상은 100만 원도 적자가 난 거지. 너무 많다. 아, 그래, 애 셋 키우고 월세 내고 하면 뭐 빠듯하지. 고정 지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빠져나갈 돈들이 많잖아. 긴급생계가 안 들어오고 돈... 긴급생계? 돈들이 빠져나가고. 지원금 얘기하나?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저희가
긴급생계지원금이라고 저희는 이제 190만 원이라는 돈을 받다가 이게 6개월 받는 건데 저희가 6개월을 다 받아서 그래서 근데 마이너스가 굉장히 지금 많은 상태예요. 아, 190만 원이면 차지하는 게 너무 컸겠다. 진짜 너무 막막한데? 이번 달에 거의 겨울 막바지니까 응. 이번 달만 버티면 다시 일 많을 거란 말이야. 그건 모르는 거지. 그리고 5개월 뒤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왜 떨어지는데? 왜? 뭘 떨어져? 왜? 아니 부부가 왜 헤어지지 말고 살자. 사실 저희의 이별 사유는 군대입니다. 아, 아 24살이면 근데? 너무 빨리 아, 나 갔다 온 줄 알았어. 근데 보통 24살이면 갔다 온 거 아니야? 저 정도면 군대 안 가지 않나? 아이가 아, 셋이면? 셋이면 안 가지 않아요? 그 제가 작년 5월쯤, 5월, 6월 그쯤에 현역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오, 새 아이 키우는 가장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수도 없지. 두세 달 뒤면 수술해야 되고 어디 어디가? 어? 그 발달 치료도 해야 되고 사실은 저 이제 막내가 좀 많이 아파요. 어, 그 이쁜 얘기가 왜? 태어난 지 2일 만에 이제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9개월이다. 입천장 갈림증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거는 수술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제 하셨어요. 아우 저런 그랬구나. 저 그럼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저희 서준이는 좀 많이 다른 또래에 비해 많이 늦어요. 만 3세 때 그때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된다 하셔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14개월의 발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야 진짜 막막하다. 진짜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대책이라도 말해봐. 대책 같은 거 필요 대책은 없어. 무대칭해 무대칭. 자기 답답한 거야. 답답하지. 아 그냥 연락 거면 다 각자 서로 준비해. 각자 서류 준비하고? 무슨 서류요? 이혼 서류? 아유 이혼 너네 말도 안 돼. 벌써 이러면. 혹시 왜 나온 거예요? 혹시 일구하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생계 유지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뭐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저희가 뭐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잘했다. 그래, 뭐 직접 부딪혀서 알아봐야지. 이런 거 물어보고 뭐 그럼. 또 한 달에 7번? 8번? 정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복지가 또 좋은 제도가 많아요. 맞아, 우리가 몰랐던 거 되게 많았잖아요, 예전에도. 사실 동사무소에서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뭐요? 변한 개편된 제도가 있나 보다. 오빠가 만약에 군대를 가게 되면 이제 청소년 부모급여라고 60만 원 받는 게 있는데 그걸 못 받는데요. 어? 왜? 못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 지원이 정지된다고? 아, 돈이 더 줄어들어? 왜? 왜 그렇게 제도가 왜 그러지? 아니, 뭐, 나 좋은 소식인 줄 알았어, 나. 근데 그 60만 원이 엄청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 적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이어서.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약간
진짜 어떡하지?